이번에는 바로 동화마다 TV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기소개만 먼저 해주시겠어요? 대산문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칼도화입니다. 학교에서 뭐 반장 같은 걸 하고 있다거나 한 게 있어요? 밴드 부장인. 걸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? 아, 네. 원래부터 노래 쪽에 소질이 있었어요? 저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처음 수련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호응을 잘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아 노래해야겠다. 좋아하던 친구라 하면 여자? 네네. 짝사랑하던. 네. 그 친구 덕분에 노래 시작했습니다.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않니 오늘 난 감사드렸어 몇 해지 얼핏 너를 봤을 때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안으면 너를 내 꿈에 안으면 깨워줘. 안녕하세요. 19살 신바다입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요? 그냥 학교 잘 다녔다가 학원에서 저 입시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그전에는 따로 학원 안 다녔었어요? 네. 아빠가 음악을 하시는데 언니도 음악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놀고 그랬어요. 음악으로. 그럼 다룰 수 있는 악기는 피아노? 네. 맞아. 어느 정도예요? 코드는 보고 다 칠 수 있어요. 노래 먼저 듣고 싶어갖고 일어나서 노래 부를까요?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만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나 자꾸 마음이 흔들려 숨겨 너네 안 지 얼마나 됐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. 아, 오늘 처음 봤다고?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두개꼭 그래? 너무하잖아.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